오늘 한국경제TV 2024년도 6월 11일자 기사네요. 윤 트루크서 한 기업 지원 사격 60억 달러 수주 기대. 아주 참 열심히 노력하고 있네요. 윤석열 대통령의 투르크메니스탄 국빈 방문을 계기로 현지에서 약 60억 달러 8조 2,560억 원의 규모의 플랜트 수주 가능성이 커졌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김태우 국가안보실 1차장은 10일 현지 시간 투르크메니스탄 수도 아시카바트의 프레스 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그간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우리 기업이 에너지와 플랜트 분야에서 수주한 금액은 투르크 최초의 가스화학단지 가스전 1차 탈황 설비와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포함해서 이제까지 약 100억 달러, 약 13조 규모라며 윤 대통령의 이번 투르크메니스탄 방문 중에 기대되는 추가적인 액수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양 정상은 이번에 체결된 무역 투자 촉진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양국 간 교역과 투자가 확대될 것을 기대한다며 특히 양 정상은 양국 협력의 중심축인 에너지 플랜트 분야의 성공적인 협력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기대감이 큰 부분은 가스전이다. 이날 현대 엔지니어링은 투르크메니스탄 가스공사 화학공사와 각각 칼키니시 가스전 4차 탈황 설비 기본 합의서와 키안리 폴리머 프렌트 정상화 2단계 협력 합의서를 체결했다. 칼키니시 가스전은 2006년 발견된 세계 5대 가스전 중 하나로 확인 매장량은 전 세계 인구가 5년간 사용할 수 있는 14조 세제곱미터에 이른다. 현대 엔지니어링은 지난 2009년 칼키니시 가스전의 1차 탈황 설비를 수주했으며 당시 85억 달러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키안리 폴리머 프렌트는 현대 엔지니어링과 LG 상사 컨소시엄과 우리나라 중소기업 124곳이 주도적으로 건설한 대규모 가스화학 단지다. 지난해 키안리 플랜트의 가동이 중단된 이후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정상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 기업의 요소, 아모니아 비료 플랜트 수주를 위한 우호적 여건도 마련됐다. 투르크메니스탄은 키안리의 요소, 아모니아 비료 생산 공장 건설을 계획 중이다. 박춘섭 경제수석은 올해는 양국 플랜트 협력이 시작된 지 15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이번에 두 건의 프렌트 프로젝트에 대한 합의서가 체결됨으로써 양국 간의 프렌트 협력이 재시동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칼키니시 가스전 4차 탈황 설비 사업과 키안리 프렌트 정상화 사업 요소와 아모니아 비료 공장 사업을 더해 약 60억 달러의 규모의 수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 기분 좋은 소식이네요.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야당은 이렇게 대통령이 이렇게 막 애써서 국익을 위해서 이렇게 사방에 아프리카니 뭐 초대해서 또 이러고 또 트루키서 또 이렇게 한국 경제를 위해서 노력하는데 대통령 흔들기를 그만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 그만 흔들어야지 뭐 국정을 일을 할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며 해외 나가 애쓰는데 이재명은 정권 야욕에 눈이 멀어서 민주당 내에서 독재로 군림하며 현 정부가 일 못하도록 윤 대통령 발목 잡고 흔들기를 중재해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 한국경제TV 2024년도 6월 11일자 기사 윤 트루크서 한기업 지원 사격 60억 달러 수주 기대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